안녕하십니까, 요성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수술 담당 유교수를 한번 보신 분들은 많지만 제가 커서 서울대학교 내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법을 아는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전화번호는 산천친구 서울대학교에 나온 친구가 저한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승아형 안녕. 삼촌이랑 같은 회사에서 선배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승아가 서울대 가는 방법을 궁금해한다고 해서 저도 승아한테 몇 마디 얘기해 주려고. 삼촌은 서울대를 들어가고 서울대 나왔는데 생각해보면 서울대를 가려면 다른 거 없어. 좀 94년도니까 되게 오래됐고, 일단 공부를 잘해야 돼. 요새는 뭐 다른 전형들도 있어서 공부 외에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가기 힘들어요. 중학교 3학년 정도에 내가 뭘 해야 될까?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공부나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공부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열심히 해서 3년간 열심히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서울대를 갔어요. 꼭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후회가 안 남는 거는 그 전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스트레스 없이 친구들이랑 맨날 수업 끝나면 놀고 장난치고 그 기억들이 있어서 공부할 때도 힘들지 않았던 것 같고, 공부도 막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보람을 느끼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그 재미가 또 노는 것만큼 재밌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서울대를 안 가도 못 가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엔 재밌는 일도 많고 신나는 일도 많고 더 보람되는 일도 많아서 꼭 서울대를 목표로 하지 않아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간지러움을 잘 참는 것도 재능이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재능인데, 그런 거 다 좋아하는 일하고 내가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지, 난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생각을, 마음을 가지고 살면 더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믿고 승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저가 그게 안 되더라도 열심히 살고 나중에 후회 없이 공부할 때 후회 없이 처음에 아주 재밌고 또 재밌게 생활을 하면은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못 되더라도 열심히 살고 다른 거를 해도 됩니다. 서울대학교를 못 나가고 대신 연세대학교를 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삼촌 친구가 올린 걸 잘 받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닌데도 여기 있는 구독을 꼭 눌러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커서 제가 선물 하나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